저희가 첫 번째 월드투어를 진행하면서 사실 부담감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기대감도 가지고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요. 아, 예.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냥 저희가 매 공연마다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공연을 열심히 했던 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. 또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공연을 하다가 중간에 저희끼리 회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겠다 하면서 멤버들과 같이 많은 의견을 공유하고 공연을 진행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제가 현지어를 가장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관객들하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좀더 저희의 진심을 담아서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연습을 했었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나가지고 많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. 현지어를. 근데 그래도 기억나는 게 있다면 저는 태국을 좀 굉장히 많이 좋아해가지고 태국어를 좀 기억을 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. 해도 될까요? 네, 들려주시죠. 아, 예. 예. 사디캅, 사바이디마이캅, 봉라쿠! 이 뜻이 안녕하세요.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. 사랑해요. 이런 뜻입니다. 이거는 기억이 남습니다. 저희가 리얼리티만 해도 5개 이상을 거의 찍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저희는 리얼한 프로그램을 찍는다고 할때 카메라가 있어도 뭐 심지어 욕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정말 카메라를 신경 안 쓰는 친구들이어서 이번 영화도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고요.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 팬분들만을 위한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, 저희의 생각으로는 팬분들만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 많은 청춘들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 다 보고 여러 가지 공감할 수 있고 웃고 울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